때가 저는 영화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몸담고 있었던 영화제가 그때 이제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감독들이 다 모이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하는 날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러니까 배가 침몰한다. 뭐 당연히 구하겠지. 전원구조도 나왔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할 일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할 일을 계속 하고 있었고, 저는 뭐 이렇게 뉴스를 찾아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밤에, 감독님들끼리 모여서 이제 뭐 이렇게 뭐 다큐의 밤? 뭐 이런 식의 것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술집에 이렇게 모니터에 배가 완전 침몰되어 있는 모습이 나오고, 전원구조가 오보인 게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 행사를 해야 하니까 그 TV를 꺼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이제 좀 정신이 들어서 봤는데 이제 정말 많은 사람이 돌아오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게 저는 계속 마음이 남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 행사를 하겠다고 TV를 꺼달라고 했구나 이런 생각이 계속 남고 그 저는 이제 방송도 좀 했었기 때문에 한국의 이제 방송 뉴스 뭐 보도 이쪽이 이런 참사나 이런 사건을 어떤 식으로 다루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차마 뉴스를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봤고 근데 이제 그 마음은 너무 안 좋은 거죠. 저한테는 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사건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래서 거의 한 3년 동안은 아예 찾아보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다른 감독들이나 미디어 활동가들이 작업을 하면 도와주기는 했지만 제가 실제 이거를 뭐 해야 되겠다거나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정리해야 되겠다거나 이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문득 지나고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의 편견인데 되게 비싼 외제차 뒤에 이 노란 리본 스티커가 붙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저렇게 비싼 차를 타는 사람이 세월호 참사 노란 리본을 달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은 무슨 마음으로 저 노란 리본을 달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나는 왜 내가 피해자도 아니고 뭐 희생된 사람의 가족도 아니고 뭐 지인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마음이 여전히 무겁고 힘들까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고 근데 반응이 되게 재밌었던 게 그날 무슨 일을 했었는지 다들 너무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세월호 다큐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첫 마디가, 어머, 그렇게 힘든 작업을 어떻게 해? 힘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약간 그냥 감탄사 같은 어떤 거였어요. 실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기 이야기인 거예요. 자기가 그날 뭐 했다. 그리고 자기는 뭐 때문에 세월호 참사가 힘들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막 줄줄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되겠다. 이 이야기는 해볼 만한 이야기다. 그리고 내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 나한테 이야기 나눠줬던 사람들이 다들 갖고 있는 어떤 슬픔의 덩어리가 있는데 이게 뭔가 덩어리는 소화가 잘안 되잖아요. 근데 영화로 그 덩어리의 실체들을 좀 이렇게 나눠 놓으면 그 슬픔을 약간 말장난인데요. 뭔가 이렇게 슬픔을 좀 디바이드 해놓으면 나눌 수도 있지 않을까, 쉐어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될수 있으면,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가장 먼저였었고, 근데 이 어떤 슬픔의 위계가 있지는 않지만 슬픔의 내용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 주인공 중에 어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되게 가까이에 있으면서 그걸 목격도 하시고 자기 또 삶의 터전도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분은 직접적인 또 피해자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국가가 하지 못했던 것을 개인이 가서 이제 구조 작업들을 하고 하면서 생기는 또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있고 자료 조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또 다른 하나는 이 학생들이 어쨌든 많았잖아요. 희생자 중에. 근데 희생자들이 학생이다 보니까 사실은 학생들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존재가 가족도 있지만 학교의 선생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선생님 이야기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선생님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어쨌든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학생이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분도 섭외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조금 이 이야기를 조금은 좀 이렇게 언어들을 좀 보편적인 언어로 풀어줄 만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게 이제 인권활동가셨죠. 그분은 또 그 참사 직후에 유가족들을 인터뷰해서 또 책을 내기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슬픔을 같이 나눴던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하셨고 그분을 섭외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셨던 분이 그 청운동 카페 사장님. 네, 커피 공방의 사장님인데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인 거잖아요. 너무나 평범하게 서촌이 좀 잘 될 것 같아서 그 동네가 뜰 것 같아서 거기에 가게를 차렸던 사람인데 거기에 이분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게 유가족들을 5월 8일 날 서울에 올라오신 유가족들을 만나면서 이걸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담으면서 저도 좀 고민이 많이 됐어요. 이게 뭐 슬픔의 위계라는 게 없다고는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가족을 잃은 가족보다 뭐 자식을 잃은 부모보다 더 슬프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건이 사회적 참사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면 사회적 트라우마도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한 분 한 분 섭외를 하는데 반응이 되게 재밌었어요. 대부분 다 제가 그걸 해도 되나요? 라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해도 될 것 같다고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했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다들 각자 세월호 참사가 어떤 씨앗이 돼서 자기 삶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녹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런 게 사회적 참사고 그리고 되게 아픈 방식이긴 하지만 이 슬픔을 공유하면서 우리가 공동체임을 확인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서 이렇게 마음이 힘든 분들에게 이 영화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너무 거창하게 말할까봐 지금 막 말을 고르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역사에 이렇게 한 줄이 나오는 어떤 사건을 다룬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구로동맹 파업이라는 작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역사에 한 줄 나오지만 사실은 그걸 결정하고 그걸 행했던 사람은 결국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이잖아요. 저는 그 개인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개인주의는 아닌데 그 결국엔 구체적인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이 나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되게 매력 있고 역사를 기록하거나 어쨌든 저희는 기록하는 사람이니까 기록할 때 그 마음의 풍경을 기록하는 게 저는 아주 흥미롭고 그걸 마주할 때 좀
어떤 안도감 같은 게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구나라는 마음 같은 게 드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순간들을 이렇게 마주하고 제가 만나고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그걸 영화 안에 담을 때, 그리고 보여드릴 때, 뭐 되게 유명하거나, 이번엔 좀 유명하신 분이 있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결국에는 영화 안에 들어가면 소중한 거잖아요. 의미 있기 때문에 영화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한 컷 한 컷이 사실은 그 무수한 촬영본 중에 한 컷이 그 타임라인 영화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당신의 일상이 되게 소중하고, 당신의 선택들이 소중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보면 제 역사관이나 뭐 제가 사회를 보는 눈이나 뭐 이런 게 다 거기에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월호와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다들 그 한국 언론이 사실 되게 많은 부분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언론계 안에서도 한국 언론이 세월호와 함께 침몰했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기레기라는 그 어떻게 혐오의 말도 그 당시에 처음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다룰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그 선택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각각의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순간에 어떤 구조 안에서 그 선택을 하게 되는지가 저한테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보는 사람한테도 나라면 이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서사 영화랑 다른 게 다큐는 계속해서 나라면이라는 질문을, 그러니까 좋은 질문을 만드는 게, 물론 서사 영화도 좋은 질문을 만들지만 어쨌든 좋은 질문을 만드는 영화가 저한테는 매력 있고 좋거든요. 그래서 좋은 질문을 만들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나라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죠. 예. 사람들이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뭔가 장벽을 낮추려고 이걸 만드는데 장벽을 높이는 것 같아가지고 칠레 전투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잖아요. 되게 아주 유명한 다큐멘터리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군대가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그것을 촬영하고 있던 촬영 감독이 총을 맞아서 이렇게 죽는 장면이 있는데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죽은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쿠데타 장면을 찍기 위해서 이제 막 그 오고 있는 장면을 찍다가 죽은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고 싶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순간을 기록하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순간이 잘 기록돼서 누군가 볼 수 있다면 조금 더 세상이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요즘은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 순간들이 모여서 메시지를 만들고, 그다음에 물론 제가 생각하는 진실이지만 그 진실이 사람들과 공유되고 그럴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컸기 때문에 그 기록한다는 것도 당연히 의미가 있는데 그 기록을 가지고 또 사람들과 뭔가 나누고 싶었던 게 또 컸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은. 네, 여전히 그 지금도 비슷하고, 물론 만드는 게 재미도 있긴 한데 답이 없어서 재미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매번 답을 찾아야 되니까 어떤 포맷이 있거나 스타일을 있다고는 하지만 또그 안에서 그 메시지를 향해서 가야 될때그 메시지를 사람들이 잘 전달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건또 감독의 몫이니까요. 그래서 그 길을 찾는 거가 아주 저는 제 무척 흥미로운 작업이에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과 어떤 사회 이두 가지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한다면 그게 저한테는 제일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제일 흥미롭고 에너지를 계속 만들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나치의 만행인 홀로코스트도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의 세월호 참사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계속 얘기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분들에게는 다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관련해서. 그래서 그 기억도 한번 이렇게 되새김질 해주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만든 그 그레이존이라는 다큐멘터리도 마지막에 이태원 참사 얘기를 넣을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은 저는 당신의 사업을 하면 이제 제 몫은 다 했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제안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아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는 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왔지?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더잘 세월호 참사를 들여다봐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걸 또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기억만 한다고 또 되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월호 참사 우리한테 준 교훈이 뭔지도 계속 생각해야 되고 관심 있게 그리고 사실 지금 안전공원 아직 못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세월호 참사가 우리한테 준 교훈 중에 하나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라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못하면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것 중에 그 안전공원을 만들게 어떤 도움을 줄 수도 있고, 혹은 내 삶에 내 주변에 안전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는지 살필 수도 있고, 물리적인 안전뿐만 아니라 뭐 관계에서의 안전도 있을 수 있겠고, 직장 안에서의 어떤 안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걸 생각할 때 세월호 참사를 생각을 하면 훨씬 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거에 노란 리본이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신에서 한참 개봉할 때 이건 되게 힙한 거다. 노란 리본은. 네.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걸 서로 안부를 묻는 것처럼 너도 기억하고 있어? 나도 기억하고 있어.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노란 리본이 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지 않으면 사실 말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약간 뭔가 부호처럼 이렇게 달고 다니면서 서로 안부도 묻고, 아, 그걸 다시 기억하고, 그래서 내 주변을 살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신의 사월이 그런 마음들을 좀 너무 슬프면 사실 쳐다보고 싶지 않아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슬픔에 가두지 않고, 나도 이 사건의 당사자고, 이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럼 뭘할수 있지? 라는 생각들을 좀, 그리고 나만 이렇게 힘들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위안도 받으시고, 좀 용기와 힘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